환희 아빠입니다. 저희 아웃와잉 아웃타임 채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은 항상 뭐 새로운 영상 뭐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컨텐츠에 대한 노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 보고 계시는 차량은 쌍용 자동차의 코란도예요. 뷰티풀 코란도. 코란도 차량이고 이 차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탁송으로 지금 들어온 거예요. 탁송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검수는 끝냈어요. 신차 검수를 끝냈고 이 차량의 작업은 세라믹 오리지널 언덕 코팅, PPF 필름 작업, 유리막 코팅 작업, 작업이 좀 많은 차량입니다. 근데 이제 차량을 작업하기 전에 신차 검수라는 거는 많이 물어보세요. 차주님 저희 구독자님들하고 차주님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셀프로도 가능해요. 검수는 누차 얘기하지만 검수는 셀프로도 가능하다. 출고장에 가서 차주님들께서도 검수를 할 수가 있고 그 딜러분들 통해서 대리점에서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희처럼 이렇게 전문점에 차량을 탁송으로 보내서 왜냐면 차량을 구매를 할 때 그 탁송료 차량을 구매를 할 때 탁송료를 지불을 합니다. 그래서 내 차량은 어디 예를 들어서 아웃와잉 어디 매장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하시면은 탁송이 돼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검수를 해드려요. 뭐 물론 이 차량도 지금 저희가 검수는 끝내놨고 딱 하자가 하나 있어요. 한번 볼까요? 다른 곳은 이상이 없어요. 지금 이 차량에 도색 불량 뭐 이런 거 전부 다 실내 전자장비, 실내 오염도 이런 거 다 없는데 여기만 단차가 하나 살짝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차는 그랬잖아요. 왼쪽 오른쪽이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된다. 이게 지금 트렁크 후드잖아요. 이렇게 반절로 나눠놨을 때 같아야 돼요. 여기의 단차와 여기의 단차 이런 것들이 비슷해야 되는데 이 차량은 다른 데는 이상은 없지만 뷰티풀 코란도는 다른 데 이상은 없지만 요 리어리프가 살짝 조금 더 간격이 넓어요. 근데 물론 이거 가지고 차량을 인수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다 손해예요. 뭐냐면 차주님도 이 차량을 인수 거부하면 차주님도 손해, 딜러분도 손해, 다 손해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어떻게 하냐? 이런 거는 그 서비스를 바로 신청을 해놓으시면 조정이 가능해요. 다시 떼다 붙이면 돼요.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걸로 인수 거부를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검수를 끝냈을 때 다른 곳에 이상이 없고 지금 요거 한 건이 발생이 됐지만 차주님께서도 아 이 정도면 뭐 인수할 수 있다. 에이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해서 인수가 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검수까지 저희가 이렇게 다 맞춰놨는데 신차 검수를 그 검수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이렇게 옆면에서 봤을 때 이런 차량이 튀어나왔다라든지 조립 불량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도색 불량 같은 경우는 차를 밖에서 빼서 환한 빛, 태양열이 있는 이런 태양 빛이 있는 환한 곳에서 검수를 하셔야 돼요. 어두운 곳에서 검수를 하시면은 도색 불량이라든지 스크래치라든지 아니면은 도색이 번짐 현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환한 곳에서 신차 검수를 하기를 바랍니다. 빛을 통해서. 그리고 나머지 단차 부분들은 누차 얘기했잖아요. 차를 사면은 기쁜 마음에 뭐가 문제가 있어도 빨리 인수하고 싶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뭔가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을 하거나 뭐 하면 빨리 먹고 싶어요. 그 무언가 이 남자들의 장난감이잖아요. 실제 가장 큰 장난감 보물단지 막 이런 건데 무언가 전자장비라든지 무언가 뭐 카메라를 샀든 뭘 샀든 빨리 뜯어보고 싶어요. 빨리 써보고 싶어요. 근데 그 마음은 검수를 할 때 살포시 눌러놓고 검수를 먼저 하시면 되는데 판과 판 사이를 먼저 계속 보시면 돼요. 뭐 이거는 지금 리어 휀다잖아요. 리어 휀다가 범퍼, 리어 휀다와 범퍼 사이의 단차, 조립들, 범퍼와 후드와의 단차, 리어 휀다와 이 도어, 2열 도어와의 이런 단차, 이런 거를 한 판하고 한 판, 도색에 대한 불량권에 대한 그런 거를 확인을 하셨다면 판과 판이 연결되는, 밑과 위가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보시면 누구라도 신차 검수가 가능하시고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시면 저희 아우터 지금 환희 아빠가 지금 코감기에 걸려가지고 누구라도 그 신체 검수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몇 천만 원짜리 차량을 나는 구매를 하는데 나는 문제가 있는 차량은 나는 안 받고 싶어. 다른 차량으로 교체를 하고 싶어라고 하시면 저희 이런 아우터라인 같은 전문점에 의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신차 검수 비용은 무상이에요. 탁송으로 들어오면 돈을 받지 않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받고 검수를 해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무상으로 다 해드려요. 그래서 신차 검수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아우터라인 홈페이지 아우터라인 홈페이지 뭐 네이버라든지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신차 검수 리스트도 볼 수가 있어요. 아, 이러한 부분들을 검수를 해주는구나.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검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문의도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겨주시면은 환희 아빠가 자세하게 답변을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쌍용 자동차의 쌍용 자동차의 뷰티풀 코란도. 지금 작업량이 굉장히 많은 차량이에요.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이제 이 검수를 끝냈기 때문에 하나하나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신차 검수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점이 있다라고 하면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은 저희 그 아우터라인 각 지점 엔지니어들 휴대폰 번호 다 홈페이지에 있으니까요. 문의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희 아빠는 추천을 많이 드려요. 신차 검수는 전문점에서 받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 셀프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어느 항목을 검수를 해야겠다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시면 저희 아우터라인 홈페이지에 신차 검수란을 보시면 신차 검수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대로 보고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쌍용 자동차 뷰티풀 코란도의 신차 검수 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추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업로드 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